마이클 리 배우님께서 우리 팬클럽이 올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해서 자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좀 신경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팬클럽 팀들 16명이나 오셨는데 그중 다 들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정했던 게 핸드폰 뒷자리가 7이다 손 네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창작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혹시 내가 출판사 대표다 혹은 내가 창작자다 손 들어볼게요. 오늘부터 창작자는 안 됩니다. 오, 네, 출판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와, 네. 네, 혹시 어떤 창작자를 걱정 마세요. 아직 세 개가 남았어요. 아까 우리 공연하다 보면은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을 때 상당히 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눈치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린 대신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한번 네. 자, 이렇게 벨소리는 뭐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는 제게 울리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렇다고 제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하나는 우리 통역을 해주셨던 네. 조엘 선생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스토리 스쿨, 그리고 스토리 클럽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할 때마다 계속 참가하시고 글을 쓰셨던 작가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손님들 작가님들 나오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창작자들 항상 훈련하고 있어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난 8년 동안 계속 이 교육을 받으시고 글 쓰는 걸 훈련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 이외에 나오셔서 네. 고생 많으셔서 환영드립니다. 저희가 경북 콘텐츠 진흥원은 경북 스토리 스쿨, 스토리 클럽, 기타 지역 작가님들을 위해서 창작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끝으로 저희 조용신 감독님도 멘토로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훈련으로 특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또 특별히 해주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앞으로 그 한국의 콘텐츠가 좀 세계에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외국과 한국을 다 경험하신 살아있는 K-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나간다는 굉장히 좋은 그런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즐거웠고 특히 배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바로 옆에서 귀 속닥속닥 듣고 유명인 옆에서 듣는 게 너무 처음이라 한국말 잘하시네요. 사투리까지 나왔습니다. 뮤지컬 영화를 사실 뮤지컬 영화로밖에 못 접해봤는데 옆에서 직접 뮤지컬 배우 그 세계적인 브로드웨이 그 배우를 제가 직접 모셔보니까 뮤지컬 매력을 이번에 좀 느낀 것 같아서 집에 가면 일단 레미제라블부터 정주행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참고로 엑소키티를 보려고 넷플릭스를 결제했어요. 네, 엑소부터 보시면 그리고 참 존중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꼭 얘기드리고 싶은 게요. 조용신 감독님, 그리고 마이클 개우님 이 모든 시간대를 다 맞춰주시고 일정도 맞춰주시고 조율해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경북 콘텐츠 진흥원에서 또 이러한 좋은 기회 마련하면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마이클 리와 조용신 감독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모두 다 늦은 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체 사진을 위해서 잠시 일어나셔서 이 앞쪽까지만
저희 카메라 감독님, 네. 이쪽까지만 해서 이렇게 찍어놓는 게 괜찮겠죠? 네, 네. 아, 네,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랑, 네. 네. 저희가 무대 쪽 안쪽으로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